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의 중심에 해당하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언약 갱신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어떻게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며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땅이 주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소산의 첫 열매들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중앙성소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주고받을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내용이죠. 이 백성을 선하게 이끄셔서 결국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땅의 첫 소산은 바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첫 소산을 드림으로써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과 물질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주신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과 객들은 대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땅이 없어 소출이 없는 레위인과 객들에게도 흘러가서 모두가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단락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앞전에 14장 22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땅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어지는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되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공의와 나눔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재능과 같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이 이 복을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이 될 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지요. 마지막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언약 체결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이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그 빛을 비추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며 이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명기법에도 이런 정신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따라 이 언약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축복의 행동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시대가 흘러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 되고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